이재명 지사가 황교익 씨 내정과 관련된 그리고 이 논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회피해서 이것 또한 논란입니다. 황교익 내정에 대한 생각을 물어도 되느냐? 아니요, 손살에 치면서 답변을 어제 거부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뭐 기본소득 관련된 것은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지만 황교익 내정에 대해서는 질문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 측 관계자. 내정 취지 설명하고 언론에 이해 구하지 않은 것은 이 지사가 임명 강행 여부를 고민 중이란 뜻 아니겠느냐라는 관측도 또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반대에서는 그냥 강행할라라는 뜻이다라는 또 정반대 관측도 나오고 있어서 알 길은 없습니다만 김재섭 위원께서 볼때 다른 거에 대한 질문은 다 받지만 황교익에 대해서는 질문 안 묻겠다라는 요 장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조금 논란이 되니까 불편한 면이 있으시겠죠. 저는 그 황교익 씨에 대한 임명과 관련돼서 사실 뭐이 황교익 씨의 전문성을 뭐 100번 양보해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이재명 지사 스스로가 이야기했던 이야기랑 정면으로 반대되는 인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 가까운 사람을 그렇게 낙하산처럼 안 치면 그게 최순실과 뭐가 다르냐라는 식으로 해서 한번 비판을 한 적이 본인 스스로가 있었기 예. 때문에 이제 와서 그런 논란을 피해가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이 결국 이제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채용 문제와 관련돼서 이게 젊은 사람들의 불편한 심기를 건드렸다는 것에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해 이맘때쯤 그 문재인 정부에서도 인국공 사태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화가 났었거든요. 이게 불공정한 인사 아니냐? 도대체 이 채용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와 곁들여서 사실 채용이라고 하는 굉장히 민감한 이슈를 지금 이재명 지사가 정면으로 젊은 사람들의 불편한 심기를 건드렸다는 면이 좀 저는 좀 있고요. 사실 지금 이재명 지사에게 꾸준하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 사퇴 요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일반 국회의원과 다르게 경기도지사라고 하는 직책은 천만이 넘는 경기도민들의 어떤 민생을 챙겨야 되고 또 특히 이제 방역과 관련돼서도 굉장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은데 과연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정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고 그것과 더불어서 과연 경기도의 행정과 무관하다고 보여지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서 경기도의 이름을 헤매지는 것이 많았습니다. 경기연구원은 철저하게 경기도민을 위해서 이 연구되고 사용되어야 되는 기관인데 이것이 도에 한정돼서 이 활용될 수 없는 기본 시리즈를 연구하는데 과연 경기도민들의 이 세금이 쓰여도 되느냐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것과 연결이 돼서 아마 이재명 지사가 지금 이 황교익 씨를 임명하는 부분은 이런 여러 가지 채용 문제라든지 경기도지사로서의 어떤 공정 문제라든지 예. 여러 가지에 얽혀서 사실 이게 피해가기 어려운 논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재명 캠프에서 맛집은 여행의 절반이다라고 그의 맛 칼럼니스트로서의 역량을 높게 평가한 상황에서 사실 최근 황교익 씨와 관련해서 그 본연의 맛 칼럼니스트로서의 자질 논란도 한번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랑하는 이 떡볶이를 맛이 없는 음식이라고 줄곧 평회했었는데 그가 떡볶이 광고에 출연했다라는 사실이 크게 논란이 된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논란이 일었을 때도 광고는 광고고 떡볶이는 맛없다라고 황교익 씨는 그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었는데요. 정작 이재명 지사와 또 떡볶이를 먹방하면서 다시 한번 그 떡볶이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청소년기에 떡볶이 많이 먹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떡볶이는 구경 못했죠. 제가 실수했나요? 왜요? 아, 저는 이제는 그 청소년기의 추억들 돋으라고 떡볶이 먹자 그랬는데, 이거 청소년기에 한 번도 드시지도 않았던. 그때는 못 먹었던. 계단 떡볶이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계단 추억이 없어. 지금 우리가 떡볶이 시켜놓고, 이 가래떡은 안 먹고, 지금 오묵만 먹고 있어요. 걔는 눈치 보여서 서로 못 먹고 있는 거예요. 배종찬 소장님, 네. 사실 국민들의 그때 여론 상당수가 야, 떡볶이를 맛없는 음식이다라고 평가하는 것까지는 뭐 논란은 있습니다만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네. 그러면서 떡볶이 광고에 출연을 하고 논란이 되자 광고는 광고고 떡볶이는 맛없다라고 하다가 또 네. 이재명 후보와는 떡볶이를 먹으러 가고 제가 어떻게 보십니까? 떡볶이 광고는 제가 나가고 싶어요. 떡볶이 좋아하십니까? 네, 하여튼 언제든지 뭐 의뢰를 해 주시면 제가 선뜻 덥석 물겠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교육 막 칼럼니스트의 경우에는 그래도 뭐 비판을 받든 어쨌거나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음식에 대한 비평을 하고 또 분석을 하는 전문가죠. 그건 뭐 높게 평가할 만합니다. 그런데 또 막과 관련해서 또 하나 또 한 사람 또 유명한 저명한 인사인 백종원 대표와 또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었어요. 그렇군요. 서로 간에 또 인식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도 후보의 경우에도 대선 후보입니다. 그것도 유력 후보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인물보다도 공정성이 중요해요. 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도 지지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경기도 지지율이 중요한데 이제 경기지사로서의 임기도 이재명 후보가 1년도 채 안 남았어요. 네. 그런데 이 한교익 마칼럼니스트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을 한다. 이걸 경기도민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렇다면 차라리 이재명 후보를 도울 수 있는 인물이라면 경기관광공사에 굳이 내정을 해서 오해를 받을 것이나 캠프에 내정을 하면 되죠. 아. 캠프에 내정을 하면은 더 오히려 효과가 크죠. 친근감을 가지고 있는 한교의 칼럼니스트의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 캠프에 합류를 해서 이재명 후보를 마음껏 도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해를 살 이유도 없는 것인데 자칫 이렇게 되면 경기도민들의 지지가 흔들릴 수 있어요. 이게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앞서 이제 김재섭 의원이 말씀하셨던 대로 2030 세대들이 볼 때는 아니 떡볶이 싫어한다는 양반이 또 떡볶이 광고에도 출연했는데다가 1년도 남지 않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관광공사에 내정한다. 이걸 공정하게 받아들이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MZ세대, 2030 지지율이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20대 지지율을 더 흡수해야 되는 이재명 후보에게는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임명 철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배종찬 소장님의 네. 견해, 떡볶이를 왜 먹으러 갔을까요? 맛이 없다던데. 지금 조금 전에 화면에 나온 것처럼 황교익 씨는 이제 어렸을 때 이재명 지사와 어렸을 때 추억을 떠올리기 위해서 떡볶이를 선택한 것 같은데 이재명 지사의 답변은 전혀 달랐죠. 어렸을 때 떡볶이를 거의 먹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사실상 떡볶이에 대한 추억이 없고 떡볶이를 좋아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 좀 글쎄요. 뭐 저 장소를 선택한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핀트가 안 맞은 게 아닌가. 어렸을 떡볶이 때 떡볶이 안 좋아하신다는 두 분이 떡볶이를 먹고 있군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마 좀 그건 어긋난 것 같고. 근데 물론 이제 황교익 씨가 그 떡볶이 광고에 나온 걸 두고 이제 해명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떡볶이 업체에서 황교익 씨가 광고한 떡볶이를 판매할 때마다 뭐 기부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출연했다 이렇게 한 것도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두 갈 연결할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떡볶이를 두고 이런 얘기를 했었죠. 맛있다고 세뇌되어 있는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떡볶이와 치킨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뭐 거기에 동의할 국민도 있겠지만 동의하지 않을 국민들이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사실 예. 그런 점에서 뭐 그래서 또 이제 저것이 과연 마칼럼니스트로서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 논란까지 번졌는데 사실 그건 제가 볼 때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뭐 이 논란, 이 사태의 사실 본질은 아닌 거죠. 과연 그것이 이제 뭐 떡볶이가 맛있느냐 없느냐 뭐 이게 뭐 과연 관광공사 사장으로서의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다만 이제 조금 전에 배종찬 소장도 얘기하셨지만 저 임명 자체가 인사권이라는 것은 가장 엄정한 어떻게 보면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권력 행사죠. 그런 점에서 과연 저것이 이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다시 한번 스스로 좀 성찰할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떡볶이는 사실 죄가 없습니다. 떡볶이는 그리고 맛이 있는 음식입니다. 라는 것 제 개인적인 소신을 밝혀드리면서 황교익 씨의 해명도 나왔습니다. 음식 문화 관련 산업을 맛집 소개 정도밖에 떠올리지 못하는 정치인들에게 실망이 크다. 이재명 캠프 대변인이 맛집이 관광에서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음식 문화는 훨씬 더 산업적 영역이 높다. 그렇죠. 요 말은 또 한규익 씨의 말이 맞죠. 전 문재인 지지자이지 이재명 지지자가 아니다. 이재명 제게 특별한 제안한 적 없다라는 한규익 씨의 주장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